상해 후유장애와 상해사마 후유장애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상해 후유장애란 말 그대로 상해로 다쳐서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었을 때 보상을 하고, 반면에 상해사마 후유장애는 두 가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해로 사망하거나 상해로 후유장애가 입었을 때 둘 다 보장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로 가입을 했을 때는 상해로 사망 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해 사망 후유장애로 가입했을 때는 상해로 사망을 하거나 혹은 상해 후유장애를 입어도 같이 지급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1억으로 가입했다면 상해 사망했을 때는 1억, 혹은 상해 후유장애는 장애 지급률 곱하기 3%부터 100%까지 각각 상해 사망 1억, 상해 후유장애 1억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상해 후유장애보단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좀 더 보장 범위가 넓고 두 가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